민주당 공관위 업무가 사실상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경선 결과가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공천 기준은 혁신과 통합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혁신과 통합은 민주당의 시스템 혁신 공천을 통해 달성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254개 지역구 중 추가 공모지역 10곳을 제외한 244개 지역구의 공천심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시스템 혁신 공천의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당의 경선지역 현역 교체율은 역대 최고인 45%에 이르고 있습니다. 둘째, 불출마와 경선을 통한 현역 교체는 현재 45명으로 전체 현역의원 166명의 27.1%에 이르고 있습니다. 셋째, 경선 비율을 보면 현역의원 경선이 74명으로 45.12%로 과반에 육박하고 있고 현역 당수는 63곳이지만 단독 공천지역이 31곳이기 때문에 복수 신청 지역 중 단수는 32곳으로 20% 미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넷째, 현역 의원 중 다선 중진 의원 14명이 교체되었고 3선 이상 36명 중 14명이 교체되어 교체율이 38.38%로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과 국민의힘 공천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은 다선 중진 교체가 4명에 불과해 중진 불패를 보이고 있고 김건희 특검 재입 표결 전에는 의원 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이 말로는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고 하나 실상은 김건희 특검 듀얼백 방탄 공천, 비리 공천, 특혜 의혹 연루자 공천 등 구태 공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간에서는 국민의힘 공천을 무희생, 무갈등, 무감동의 산무공천이라 하고 민주당의 공천을 혁신을 위한 고통스러운 결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시스템 혁신 공천에 의해 선택된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 경제, 지방 소멸의 3중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